고려 대외관계, 즉 항쟁사라고 줄여서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 외부의 침입을 받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계속 기출이 되게 많아요. 순서, 선후관계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사료 제시형.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쟁사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봐볼게요. 고려란 나라가 딱 하나 있어. 우리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근데 중국의 역사는 5개 나라의 부침이 있어요. 되게 암기하기 좋아요. 송요 금원 명예. 애기 좋죠? 이 정도로 암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송요 금원 명예예요. 자,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한족이에요. 얘들 거란족, 여진족, 몽골, 한족이에요. 얘들 국호라고 하죠. 나라 이름이라고 하죠. 국호는 송요 금원 명. 민족으로 보면 한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 시대를 보면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후를 얘기해요. 되게 심플하잖아. 자, 그럼 봐. 여기 송하고 명하고는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럼 요거 우리가 수업을 안 해도 돼요. 왜? 항쟁세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군신관계를 맺었어요.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쳐줬어요. 쟤네들에게, 야, 이거 피단 한 100필 가져와, 갖다 줘야 돼. 야, 갤럭시 휴대폰 1000대 가져와봐, 갖다 줘야 돼, 우리가. 그 시대로 본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봐요. 세계로 딱 한낱, 이렇게 축약될 수 있잖아. 그럼 이 세계의 항쟁사만 공부하게 되면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물은 게 항쟁사야.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물어본 것 같다, 항쟁사 물어본 것 같다, 선후관계다. 그럼 어떻게? 좌측 시험 문제 여백 있잖아. 거기다 송, 요, 금, 원명을 적으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야 어떻게 순서 딱딱딱 맞춰 여러분들이 선택 지문에 잡아낼 수 있다고. 기역, 니은, 디귿을 잡아낼 수 있다고. 자, 큰 아웃라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볼게요. 순서를. 오케이? 그렇게 볼게요. 계략적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치를 한번 먼저 잡아볼게요. 저래 니치가 도대체 어딘지 한번 보자고. 자, 고려라는 나라에 있는 거다알 거고, 여기에. 송 봐보자. 송 여기야. 한족이 여기 있어. 요 봐보자, 요. 요는 여기 있다, 요. 여기 어떤 애들이지? 그란족. 금 봐보자. 금 애들 여기 있어. 여기야. 여기 우리 땅 아니야, 아직. 평안도하고 저기 함경도 꼭대기 우리 땅 아니라고. 여기까지만 우리 땅이라고, 여기까지만. 송, 요, 금. 원나라 봐보자. 원나라 여기야. 몽골 애들이야. 몽골 초원에서 세력을 키워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벌하지. 그러면서 얘들도 잡고, 얘들도 잡고, 얘들도 다 잡았어. 그리고 이 땅이 전체가 다뭐된 거야? 원나라 땅. 지금 몽골 애들이 이 땅을 점령한 거야. 그리고 훗날 우리 고려까지 정벌하고, 그 다음에 여긴 일본마저도 정벌하게 왔지만, 일본 정벌이 실패하게 됐죠. 고려까지도 야심차게. 그러니까 이쪽에 동유럽, 오늘날에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찢어진 나라 수없이 많죠. 열몇 개 나라가 있죠. 오스트리아, 독일 근처까지 갔어요. 전체를, 동유럽 전체를, 오늘날 동유럽 전체를 다 먹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 요 전체를 다 먹었다고. 이게 몽골이에요. 그 다음에 명나라 애들 봐봐. 우리의 원나라 지배를 받지, 명나라 애들. 한족들이. 한족들이 뭘 할까? 우리의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했지. 우리도 똑같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여기 살고 있는 한족들이. 얘들은 독립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몰아내. 이렇게 도망가지. 그지? 이렇게 도망갔을 때이 원나라 세력을 이거 뭐라 불러? 북쪽으로 도망갔다 해서 얘들 갖다가 북원 세력이라 불러.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할 때 나라 이름을 북원 이렇게 부른다. 우리 역사책, 중국 역사책에도 북원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무슨 북원이 필요합니까? 하지.
사례 공부하다 보면 나오지. 봐. 고려라는 나라가 원을 몰아내고 국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원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 망해가고 있는 뭘 하냐면 쟤들이 우리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군량미를 좀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 원나라에서 사신이 우리나라 이렇게 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고려를 오겠대. 북원 세력들이. 북원에 사신을 보내겠대. 이때 우리나라 최고 실권자는 이 사람 알아두셔야 돼.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에요. 공민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우왕이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인임이라는 인물이에요. 최고 실권자, 권력자예요. 이때 여러분 아시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주 젊은 친구죠. 경상북도 상주에서 올라온 촌놈이에요. 즉 향리 출신의 신진학자예요. 신진사대부예요. 이님이 원나라 사신을 갖다가 맞이하고 아주 잘 우대하겠다고 막 공표를 하죠. 그래서 정도전이 아씨 요즘 말로 막 쌍욕을 한 거야. 아니 나라 다 망해가는 나라 지네들이 뭐 어쨌다 우리 와서 사신 접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냐고 막 대들었어요. 그 결과 정도전이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는 거야. 이해갔어? 이때 이인임이라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이인임에 의해서 정도전 유배를 갔죠. 정도전도 그 당시에 공을 최고 잘하는 석학 중에 즉 우리나라 공을 제일 잘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리고 대들다가 유배를 간 거야. 어떻게 북원한테 다 나라 다 망해가는 나라 사신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들은 거지. 이님이 아니 감히 내가 하는 일에 대들어 이 새끼 보내버린 거지. 기고만대 정도전도 돼. 현장에 나주 가봤더니 향소 부국민이 사는데 유배를 보내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는 하루 먹어 하루 생사하는데 애구들이라서 이것마저 뺏어가는 거야. 아주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삶을 본 거야. 얘들은 나름대로 먹고 사는 지장 없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공부가 된 거야. 세상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딱 이걸 공부한 거야. 현장에 가보지 않은 공부를 했던 것들이지. 그런데 정도전이 유배가고 난 다음에 밑바닥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체득하게 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도전은 여름에 저는 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장 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현장에서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처음 느껴본 거야. 그리고 조선의 나라를 건국하고 이성계라는 사람을 잡아야만이 건국에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였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망해가면서 못하면 맹자의 사상을 그대로서 깨트려야 한다. 민본주의로 가야 된다.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정도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다 보면 되게 부침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무난하게 우리 보통 그래.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을 가든 말든 이때부터 결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학을 가면 대학을 갔을 거고 또 대학에서 뭘 전공할 건지 또 결정하고 이게 되게 인생에 우리 조그만 인생에도 부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유배를 갔잖아요. 이때 처음 요 시기였어요. 그럼 최소한도 북원이라는 나라 존재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 이게 북원이었구나. 정도전이 왜 유배 갔는지 사실도 알게 됐고 유배가 정신 차린 사람이야. 밑바닥 인생을 보고서는. 아, 최소한도 이 머릿속에 이 나라가 어디 있고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봐 이제. 이거 할 필요 없지. 할 수 필요 없지. 요거에 대한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과의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해볼까요? 할 게 없으면? 송이라는 나라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 수교를 맺은 나라가 어느 시기예요? 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강종 시기에 처음으로 송과 수교했어요. 그럼 강종 전에 중국은 무슨 시대였어요? 어? 당나라 아니에요. 59기요? 그러겠죠. 네. 이걸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어, 그러면? 송이겠지. 그래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중국의 정치적 상황은 뭐였다? 56국이다, 5대 19국이라? 근데 함정을 뭐로 팔 거다? 5호?
16국이라고 할 것이다. 56국은 4세기, 5세기, 강계투쟁 근초강 때 얘기라고. 한참 전 얘기라고. 그러니까 5대 19국하고 56국 자체도 국어이 못하면 그 시험지를 완전 망치는 거야. 공부 양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라고. 구분하라고. 뭐가 구분하라고? 5대 19국하고.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4세기, 5세기 상황이고 이건 뭐야? 10세기 상황이라고 구분하라고 기본적으로. 함정파기 좋잖아. 대충 얼렁뚱땅 공부하면 딱 함정파기 좋잖아. 고려를 건국했던 왕이, 왕건이 살았던 시기는 중국의 5대 10국 시기였기 때문에 후삼국을 통일하기 어떤 편리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치면 틀린 점이 된다는 얘기야. 5대인지 5호인지 보란 얘기야. 오케이? 자, 봐. 그 다음에 거란 봐보자. 거란 보자. 거란이 우리나라에 공격에 옵니다. 총 세 번의 공격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의 공격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앞에 서른 본론 다 뺐습니다. 결론만 갑니다. 1차 소선령, 2차 3차. 이걸 왕이 직접 왔습니다. 이거는 3차 신하들이 왔습니다. 이걸 우리 초등학생들 하는 단어가 서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를, 여기를. 오늘날에 여기야. 평안북도를 공짜로 얻었어. 일명 강동. 그렇지. 서희의 애교적 노력으로 단판을 지어서 강동 육주를 획득했어. 조건은 뭐였어? 송가의 당교. 송가 당교하고 진의 나라도 황제국이기 때문에 황제의 연호를 쓰고 진의 나라하고 통상 무역을 해달라는 그 옵션이야. 그게 작동된 조건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한 거. 원래 평안북도 지역을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땅으로 만든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그게 현종이야. 현종이 19살에 왕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거야. 그런데 약속 안 지켰다는 뭐 이후로 2차 공격이 오게 됐다고. 현종 어떻게 해? 전라도 전주까지 갔다가 나주까지 도망가겠다고요. 그 애들이 왕을 잡기 혈안이 되겠다고. 왜? 왕주 국가에서 왕을 생포하게 되면 끝나는 거야. 그 게임은 끝나는 거야. 우리 게임에서도 어떻게 대빵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 병사들 아무리 많이 죽여봐야 필요 없어. 왕을 잡지 못하는 이상은. 2차 때 왕은 나주까지 도망갔다. 몽진길에 올라갔다. 피난 가게 되었다. 이때 공을 세웠던 인물이 있다. 양규하고 강조라는 사람이 있다. 양규는 진짜 뭐 1,000명, 2,000명도 안 되는 그 결사대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예가 제일 뛰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들 갖다 3만 명, 5만 명을 격파시킨 인물이야.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진 애들을 맨몸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우리가 남자들끼리, 건강한 남자들끼리 1대1로 싸워도 누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한 명이 싸우면 10명, 20명이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냐는 얘기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칼 가지고 무기 나오잖아요. 무기 나와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한 인물이 양규. 요즘 새롭게 부각된 인물 양규. 아쉽게 강조는 그 당시 가장 최고 높은 벼슬에서 서북면 도순검사, 우리나라의 군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인질로 잡혀요. 상대의 인질로 잡힙니다. 인질로 잡혀서 적국에서 적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쪽으로 오라는 얘기야. 인질로 잡혔으니까 여기서 죽든가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강조가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려 사람인데 어찌 당신의 말을 내가 듣겠습니까? 내가 사상의 전화를 하나 치더라도 어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려 사람입니다. 거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날아갔습니다. 네, 목이 날아갔습니다. 전쟁이 패했지만 3차 갑니다. 3차는요. 현종이 나주까지 도망가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왜? 전쟁이 나서 개성에서 봐봐 쭉 내려오잖아. 오늘 서울 경기 내려 충청도 가서 전라북도 갔다 전라남도 나주까지 간 거야. 우리나라에 횡단을 해버린 거야. 근데 되게 고생했어요. 가장 고생한 게 일단 생전 안 해보던 걷기가 많아졌지. 두 번째 먹는 게 불편해졌어요. 잠자리가 불편해졌어요. 우리 이게 있잖아. 가끔 우리 집에서 살 때는 모르죠. 집에서 살 때는 매일 습관처럼 움직이잖아. 우리 집에 가면 그죠? 여러분 어머니와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 돼요. 엄마가 밥도 주지, 뭣도 주지, 빨래도 주지, 뭐 용돈도 주지, 막 다 해주잖아. 근데 그거 하나만 조금 삐그러져도 어떻게 엄마한테 막 화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 아니 엄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막 짜증 내잖아. 엄마가 무슨 죄야, 그죠?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학생 시절에는 죄 없는 엄마만 강한테 아버지한테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면 혼나니까 힘없는 죄 없는 엄마한테만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뭐 내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야, 이게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 말대로 결혼하고 애들 낳고 키워봐야 속한다 하더니 내가 그게 딱 그 짝이더라고. 해봤더니 그 마음 알겠더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쟤네들 10년 안쪽으로 또 공격이 올 것이다. 그러면 2차 때 나주로 남쪽으로 피난 가자고 건의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에요. 강감찬 장군이 모든 군사를 다 준다. 네가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도망갈 때 강감찬 장군이 50대 후반이었어요. 3차 공격 때 60이 넘어서 문관 출신인데 최고 장수가 돼서 그 밑에 강민첨 장군 같은 사람들을 기용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등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게 해요. 아니라도 할까 8년 만에 그란의 3차 공격이 다시 왔습니다. 이때 최전방에 나선 인물이 방금 얘기했던 강감찬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강민첨 장군 같은 사람들이 해서 결국은 격퇴하게 됩니다. 그란의 3차 공격을 격퇴. 이게 1차, 2차, 3차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잘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강감차의 승령을 한 다음에 전해들에게 또다시 공격이 온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대비책을 왕에게 건의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뭘 건의했을까요? 제일 먼저? 저희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궁궐에 의성이 없어요. 개성에. 네, 밖에 성이 1차 저지할 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성축조를 건의해요. 개성에 애곽 성이 없는 거야. 훅 궁궐가에 들어온 거야. 저희들이 왕을 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한테 왕이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급하게 몸을 빠져가다 보니까 준비 없이 빠져나간 거야. 여러분 봐봐. 집에 갔는데 갑자기 10분 내로 오라 그래요. 뭘 챙겨주고 가야 돼? 챙길 거 없잖아요. 옷까지 몇 개 가방 이거저거 막 넣어서 내려왔을 거 아니야. 나성축조예요. 두 번째, 얘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기병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전쟁 이후에 국가에서 말을 기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집집마다 말을 한 마리씩 길러서 나중에 국가에서 매입해서 기병을 양성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기병을 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해서 기병을 숫자를 늘리잖아요. 왜? 전 애들이 뭐야? 다 기병이야. 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꼬맹이 때 3살, 4살 때부터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말을 엄청나게 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키워서 빨리 기병을 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리장성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리장성을 축적하게 한다. 이걸 건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리장성은 성을 쌓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인력을 동원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 왕이었던 덕종부터 정종 때 가야 완성되는 게 천리장성 축조예요. 봐요. 그러면 위에 송나라는 필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봐. 암기해보자. 서희 양규 강감찬이야. 그리고 난 다음이 나성축조 감목양망법 천리장성의 순서가 다음 모의고사 무조건 이거 낼 거야. 선생님이 선후관계 한경사 선후관계는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모든 기출문제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 전투 내용 안 물어봐. 무조건 선후관계야. 이게. 흐름 전체를 내가 아는지 보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진보입니다. 여진 위치 잡으셨죠?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북쪽부터 평안북도 지역 압록강 두만강 지역까지 전태가 여진족이 잡고 있다고. 자, 여진족이 성장했습니다. 여진족이 성장해서 우리에게 공격이 옵니다. 여진이 누구를 먹은 거야? 거란을 먹어버린 거지. 여기 전부 다 여진 땅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난 다음에 얘들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진이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가 우리나라는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 유명한 윤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윤관이 군사를 끌고 선제 공격을 했어요. 선제 공격을 했어요. 선제 공격을 했지만 우리가 일단 실패했어요. 우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 왕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지 보고서를 써야 되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는데 이게 일이 잘 진행되는 건지 중간에 딱 봉착되어 있는지 계장님, 과장님 보고해야지. 중간중간 사업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됐어? 아니,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말로 할 게 아니라 보고서 다 남겨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나중에 바가지 안 쓰려면 다 보고서 적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다 기록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다치질 않아. 그다음에 경비를 얼마 썼는데 그 경비 영수증 여기 있으면 다 첨부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힘든 거야. 내가 공무원이 아닐 때 어떻게 해? 내 호주머니 나온 거 카드로 막 팍팍 쓰는 거야. 왜? 엄마가 다 내주니까. 그렇지 않아. 요즘에 아직 경제활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아니지. 공무원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지.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보고를 시작해서 보고서 끝난단 말을 해요. 그 퇴근 시간이 늦어지죠. 그게. 4시, 오후에 나갔는데 5시 넘어서 다시 자기 근무지로 와서 바로 퇴근한 게 어떻게 해야 돼? 보고서 끝나고 완성될 때 계속 거기서 타이핑 작업해서 그거 다 보고서 뜯다 보면 7시, 8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보고를 대상에 퇴근했다.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고서를 제출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이 이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출장 나가 좋긴 좋은데 결과치를 뽑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공무원이 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업무가 밀리면 퇴근 못하는 거 똑같아. 직장이랑 똑같아.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 실패했잖아. 왜 실패했는지 보고해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실패하는 원인은 뭐였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똑같아. 국방민족은 무조건 기병이야. 기병이야. 기병도 실패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 기병을 양성하자. 그래서 특수군이 뭘 만들어진 거야?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야.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실은 여진의 주 부대는 여기였어요. 원래 함경북도 지역에 여진족이 여기를 근거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관이 선제 공격이 실패하자 별무를 만들고 이제 공격 준비돼 있어요. 근데 갑작스레 숙종이 사망하게 됐어요. 숙종을 이어서 물려받은 아들이 예종입니다. 윤관이 예종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이래서 실패했고 기병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공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종은 아버지가 좀 달랐어요. 생각이. 그렇죠. 아무리 부자지간이도 막 다룰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룰 수 있잖아요. 지금 공격하는 것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좀 기다려달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사들이 너무 훈련을 많이 하다가 좀 지쳤다. 얘들에게 에너지를 좀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좀 딜레이 타임을 가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종이 준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종의 명에 따라서 윤관이 별망을 끌고 여진을 공격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빼앗았어. 그리고 여기다 뭘 쌓게 된 거야? 동국 구성을 여기다 축조하게 된 거야. 여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을 빼앗긴 사람 입장에서 뭐가 돼? 다시 찾아야지. 속된 말로 도박에서도 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번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얘들이 이 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 여진의 공격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리고 윤관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이때 윤관을 보호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척중경이라는 인물이에요. 척중경의 도움을 받아서 윤관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그럼 생명이 은인인 거야. 척중경은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그냥 일반인 중에 그냥 쌈 잘하는 아저씨야. 그러니까 숨은 제아의 고수? 우리 무예로 본다면 제아의 숨은 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윤관이 되게 이급한상에 처했다. 그 소식을 듣고 척중경이 부대 금방 저기요 저 말 하나 줘보세요. 저런 무기 좀 줘보세요. 그래서 혼자 홀로 가가지고 성에 입성해서 적을 다 전멸시키고 윤관을 구하게 됐어요. 그럼 윤관은 자기를 구해준 척중경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당연히 사랑하지. 생명이 운이니까 전쟁터에서. 그래서 윤관 밑에 척중이 딱 붙어 다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걸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주고 이걸 함부로 불어. 알아서 가져가. 네. 전에들 공격이 심상치 않고 우리 지킬 뭐가 안 돼요. 디펜스가 안 돼.
즉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력에 대한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넘겨줘요. 환부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척균경을 윤관 밑에 넘버 2로 삼아요. 자기 생명의 은혜를 갖다. 그리고 윤관은 나이 먹어 병 들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윤관이 군사 넘버 원이 되는 거예요. 총 책임자가 군사 고려 군사 분열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척준경은 무인 출신이다 보니까 지가 좀 얕았어요. 이때 이 아저씨가 꼬셔요. 인천에 유명한 아저씨가 들어와요. 네. 인주시 이자겸이 최고 문벌 귀족으로 등장하는 시기예요. 이자겸과 손을 잡고 반란을 깨야죠. 인종을 아웃시키려고 하죠. 인종을 아웃시키려고 하죠. 인종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죠. 이자겸의 난의 결과 어떻게 개경이? 개경의 궁궐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지죠. 결국 이자겸은 어떻게?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할 방법으로 척준경을 설득하죠. 아니 내가 당신을 중요한 자리에 균유하게 쓰려고 생각하는데 왜 이자겸 같은 사람을 손을 잡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꼬죽에서 이자겸을 생포하게 돼, 이자겸이. 참고로 이자겸은 인종의 장인이에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를 물리치고 본인이 권력을 실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어서 전라도 영강으로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삼시세끼 조기 반찬만 올라와서 그 유명한 굴비가 되는 거야. 매일 밥세끼 먹을 때마다 동북방향에 있는 왕의 궁궐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야. 절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굴욕과 비굴의 약자를 따서 굴비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선에도 없는 굴비라는 용어 처음 조기가 굴비라는 명칭을 하나 더 달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쓸데없는 지식이야. 잡지식이야.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으로 대경이 불타고 결국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묘청이 서경 천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왜? 개경은 이미 궁궐이 불탔고 땅이 새했다. 지력이 새했다. 풍수지리적으로. 그렇다면 새로운 풍수지리는 오늘날 평양인 서경이다. 그래서 왕과 그 다음에 김부식과 같은 사람들을 설득해요. 묘청이 인종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최고 실권자였던 김부식 같은 사람을 설득하죠. 일어나 설득하죠. 김부식은 이자겸 밑에 사람입니다. 이자겸이 반란 일으키고 되게 나쁜 짓 할 때도 그냥 김부식은 그냥 딸랑딸랑 세력을 커다란 말소리 내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원체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호랑이 죽자 이제 그 밑에 여우급 해당되는 김부식이 권력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인종과 김부식 같은 걸 설득하고 난 다음에 서경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야 이게. 서경에도 궁궐 짓고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 설득당해서 예산이 투입돼요. 그리고 공사가 60%, 70%가 진척됐다고. 궁궐 공사와 수도 공사가. 그런데 이때 김부식이 인종을 설득하잖아요. 저나 서경으로 가면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됩니까? 하여튼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요. 결국은 신라계와 고구려계 사람의 전투 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즉 개경파와 서경파로 나뉘는 거야. 즉 여기는 신라계, 여기는 고구려란 나라의 고구려계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 지역 차별이니 뭐니 막 이런 게 있잖아. 선거철 나오면 맨날 이거 나타나잖아요. 동과서 콱 나눠가지고 그죠? 서울 경기 인천 콱 나눠가지고. 되게 이상한 표 분석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한 되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이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신라계, 고구려계, 개경파, 서경파 이런 식으로 싸워서 결과적으로는 개경파 세력들이 서경파를 제거하죠. 이렇게. 그래서 김부식이 직접 진압군을 끌고 서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김부식이 이걸 진압하게 됐어요. 진압을 한 다음에 쓴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겠어요? 이게 삼국사 이때 쓰여지는 거예요. 1145년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 흐름 좀 잡았어? 지금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 뭐죠? 계속 흐름 잡으라는 거야. 흐름.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은, 니을 이렇게 네 개 주겠지. 그럼 그게 어느 순서에 들어간지를 잡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가보자 이제. 몽골 가보자. 몽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6차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격이 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박사라는 사람이 항거합니다. 박사 장군이 항거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저항하죠. 막아내죠. 대신에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에 하나 설치하고 갑니다. 이게 다루가치라고 하나 설치하고 갑니다. 다루가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이렇게 일종의 우리나라 국경선에다가 스파이 심어놓고 간 거야. 고래 군사력이 증가되는 건지, 그 다음에 군량미가 막 쌓이는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원나라에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린아이 출생률을 보고하라고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 출생률을 갖다 보고해달라는 얘기야. 출생률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핵심 뭘 보려고 하죠, 얘들이? 남자아이를 보려고, 여자아이를 보려고 그래? 여자? 여자가 왜 봐? 남자가 보지. 남자를 보는 거지. 왜? 남자애들이 15, 16세가 되면 어떻게? 군대를 갈 수 있어. 그럼 군사력이 증강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남성, 어린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의, 남아아이들의 출생률 비율을 갖다가 보고해야 돼. 이건 그 시기 사람의 숫자가 군사 정보였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야. 우선 이걸 요구한다. 이걸 받아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1차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다루가치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야. 군량미 증가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련된 군사 정보, 그다음 앞으로 15년, 16년 뒤에 일어날 발생할 그 어린아이의 출생률까지 다 보고하는. 지금 생각하면 아, 이해 갈 거야 이제. 아,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다니시면 이해 가지 않아? 그렇잖아. 지금 이제 태어나든 20년 뒤에는 군대 갈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군대 갔을 때 남성 비율이 높아지는 적은지, 왜? 상대의 군사력이 올라가는지, 정치에 대해 다운된 지를 우리 알 거 아니야, 상대 입장에서. 남성의 인구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 거다. 왜? 사람 하나가 전부 다 군사력이었으니까. 요거 했던 얘기. 2차 옵니다. 이 정도 요약한 거야. 한 개 더 있어요. 책 보면 다시 구체적으로 또 할게요. 2차 공격 옵니다. 살레타이, 살레타라고 합니다. 살레타, 살레타이가 옵니다. 2차 때 옵니다. 이 사람은 처인성으로 옵니다. 처인 부국으로 옵니다. 이건 경기도 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김윤우가 적장을 화살로 쏴 죽입니다.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경기도 용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정도의 창고, 군량미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톨로 올리는 만무하거든요.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요. 이때 승장, 승려죠. 승려였던 김윤우가 여기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살로 살리타이를 갖다가 싹 죽여버렸어요. 끝이에요. 참고로 몽골이란 나라 전쟁 중에도 징기스칸이 사망하거나 그다음 출전하는 전쟁 출전하는 장수가 사망했을 경우는 동국으로 다시 송환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수습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목민들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전투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칸이 죽으면, 대빵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동국으로 다시 귀환. 동유럽 국가,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 80, 90% 다 먹었어. 근데 갑자기 본국에서 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 군사 다 모아서 다시, 무기 다 모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가서 새로운 칸 정해져 다시 준비, 다시 동유럽 다시 가. 그럼 그들이 전쟁 준비를 이제 또 하겠지. 근데 몽골에도 원체 전투를 이루니까 그냥 또 가서 그냥 또 박살내. 박살내는 방법 볼까요? 전투력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전략도 뛰어났고 기병이 너무 좋았어요. 도대체 선생님 전략이 뭔가요? 전략까지 지금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전략만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생략. 아주 쉬운 전략 하나만 얘기할게요. 양념삼아. 양념삼아 얘기해요. 몽골이 도대체 어떤 전략입니까? 상대를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 A, B, C, D 지역이라면 A 구역을 한번 쳐보는 거야. 응? 근데 저기 막강해. B도 쳐보고 C도 쳐보고 D도 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척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력을 소모를 최적화시키면서
어디가 약점인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와서 올인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 한 개 구멍, 자, 이 지역이 되게 약했다 그러면 이 지역을 확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기병과 모든 군사를 총동원 시켜서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야. 이게 전략이야. 유목민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공통적인 게 그거야. 여진이든 몽골이든 거란이든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란과 전쟁을 할 때, 여진과 공격할 때 1차전 승리하고 막 기고만장했다는 거야. 1차만 딱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근데 실은 그게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젖은 척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간파하고, 좀 요즘 말하자면 간보러 온 거였어요. 그네들의 전략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했던 것 중 하나였다. 자, 3차 갑니다. 2차 때 요쯤 했을 때 우리 최우 장군, 최우가 삼별초로 끌고 어디로 오나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천도하게 됩니다. 3차 갑니다. 3차 하는데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다 보니 개성의 왕족들이고 귀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 얘들이 이렇게 뚫고 이렇게 충주를 관통해서 경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의 중원인 충주하고 경주를 관통하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 신라 시대의 유물들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황룡사 구충복답이 불로타 소실돼 지금까지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차 공격 무조건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구충복탑입니다. 4차 갑니다. 4차 때 또 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어떻게 4차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출전했던 장수가 사망하게 됐어요. 왜 어떻게? 장수가 사망하게 되면 4차는 해군이야.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5차 가보겠습니다. 5차. 5차는 용인에서 싸웠던 승장 김윤하에서 예고가 있습니다. 김윤호가 충주에서 간노들을 데리고 저항해서 물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김윤호라는 사람이. 그런데 웃기는 건 김윤호에 대한 이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며 승려면 어디서 승려 공부를 한 사람인지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김윤이라는 기록이 전투 기록만 몇 가지 남아있지. 요즘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보통 회사들한테 이력서라는 걸 쓰잖아요. 이름은 누구고 주소는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내 주특기는 뭐고 막 이런 거 적잖아요. 자격증은 뭐가 막 적는데 이게 없어. 그 사람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김윤에 대한 기록이 되게 미미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보통 무예를 하는 승려 출신이 개최하는 우승이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6차 우리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포로가 잡히게 됐다. 6차 이후에 우리가 이게 고종임금 때인데요. 고종이 되게 장수한 임금인데 우리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개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또는 출류간도 육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나라 왕이 원나라 칸을 가서 만나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나이가 너무 연세가 드셔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갖다가 대신 보내게 되죠. 근데 마침 왕자죠. 그러니까 왕자를 보냈는데 원나라의 칸이 사망하게 됐어요. 칸이 사망하자 칸의 아들들이 서로 그 칸의 자리를 다툼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잠깐 언급하게 되면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죠. 우리나라 왕들의 후계는 거의 대부분 장자 우선 계승 원칙이죠. 큰아들. 근데 그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태종 이방원이 난리쳐서 일으킨 사건이 왕자의 나이잖아. 이복 동생인 방석이 죽이고 그다음에 친형을 죽이고 그지? 그거예요. 근데 말자 우선의 원칙이야. 칸은. 막내 아들이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날 거 아니야. 그죠? 옛날에는 막 자식들이 많이 낳은 시절, 막 10명씩 낳던 시절이잖아. 지금은 한두 명 넘겠지. 그럼 우리 형들이 봤을 때 되게 12살짜리한테 이 자리를 주려고 하겠어?
아, 뭐 세상 물정 모르는데 뭐 어쩌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하시는 큰아들들이 저기요, 아버지, 이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지. 이건 저기 저 한족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유목민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왜? 유목민들이, 애들이 봐봐. 16세쯤 되면 애들이, 10대 중후반 되면 애들이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면 유목민들은 요즘 치면 재산을 약간 떼어주고 분가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넓은 초원 지역에 큰아들은 너는 여기에서 네 땅에. 여기서 양도 기르고 말 타고 여기서 하는 거야. 둘째 너는 그쪽에. 셋째 너 여기에. 넷째 여기에. 다 저렇게. 근데 막내가 아직 남아있네. 야, 막내가 봤더니 이제 10살도 안 된 거야. 야, 넌 아직 장가 갈로 멀었으니까 아빠하고 살다가 장가 가면 아빠가 운영했던 이 양, 그 다음에 토지를 네가 물려받아서 여기서 축산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이거야. 아니, 그것은 국가가 아닌 상태, 유목민 상태에서 재산을 분산해 줄 때 하는 방법이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네들은 이렇게 있어요. 칸이 죽잖아. 모든 아들이 다시 전쟁에서 다시 짱을 가리는 전쟁을 해요. 큰아들, 셋째, 둘째, 넷째 다 싸우는 거야. 근데 마침 이게 이 상황이 전개된 거야. 갔는데 칸을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칸이 죽었다는 거, 사망 소식이. 그럼 어떡하지? 아니, 왕자가 사신으로 갔는데 칸이 죽으면 누구한테 가서 애를 갖추고 애교 활동을 해야 되는 얘기. 다시 칸 만들 때 갔다가 다시 올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1시간, 2시간 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전쟁터에 가가지고. 봤더니 막 전쟁 치열하게 벌어지지. 이러다가 내가 다치겠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정보를 보니까 넷째 아들, 가장 가까운데 전쟁하고 있는 거. 그래, 인사차 한번 가지. 그냥 왔으니, 그냥 가기는 그렇고. 마침 거기 간 거야. 근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지. 왜? 이건 길조다. 우리가 칸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길조다. 고려란 나라의 왕자가 항복식을 하러 왔는데 우리 막사로 왔다는 거야. 군 막사로 왔다는 거야. 되게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이해가 나중에 결국은 칸이 돼. 얼마 되지 않아. 다 진압해.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나라의 고종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이 원에 나갔던 왕자에게 소식이 전달이 됐어. 절제 왕자가 왕이 돼. 이게 이제 결국 원종이 되는 거야. 봐. 아들이 원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넷째 아들이 그죠? 칸이 된 거야. 그 전쟁터에서 원종과 칸이 된 거야. 전쟁터에서 만나서 일종의 전우식이 좀 남아있는 거야. 우리는 보통 왕이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신고합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칸에게 막 보고하고 막 난리밖에 없더라. 근데 이쪽 칸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오늘부터 왕해. 끝난 거야. 전쟁터에서 만나면 우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결혼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원종이 가장 느꼈던 정치라면 가장 내가 어렵고 무서운 벽 중에 하나가 무신정권이었어요. 무신정권 권력을 70년 넘게 행사하다 보니 왕족의 권력이 완전 최소 축소되어 있는 거야.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신정권보다 훨씬 힘센 세력이 얘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칸을 설득하게 됐죠. 우리 결혼시킵시다. 우리 아들과 당신의 공주와 결혼시키다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셋째 딸과 원종의 아들과 결혼시키게 됐어요. 그런데 원종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40이 됐어요. 30 후반이 가서 40 됐다고 봐요. 자기 부인도 있고 왕자가 둘 있고 공주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16살짜리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됐어요. 이게 제국도 되면 공주라고 부르던 거예요.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훗날 왕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국제 결혼이 처음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게 충렬왕이에요. 첫 번째 국제 결혼 인물이 충렬왕이 되는 거예요. 충렬왕과 원나라 공주간의 국제 결혼이 처음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국제 결혼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 세조 구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불계 토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당신들 나라와 손을 잡았으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풍습과 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원나라부터 독립적인 부분을 좀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다 바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명 세조 구제라고 불러요. 세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쿠빌라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칸이 된 거야.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쿠빌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식 묘호를 갖다가 따게 되는데 이걸 세조라고 불렀어요. 우리 태정태세 문단설에 얻은 묘호라고 그러거든. 자주 내가 농담삼아 하는 게 뭐야.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지가 죽을 때 세종인지 모르고 죽었어. 이해 가셨죠? 그걸 묘호라고 부른다고. 쿠빌라이 죽고 난 다음에 묘호가 세조가 됐다고. 세조와 원종이 전쟁태에서 약속한 게 뭐다? 우리나라의 풍습과 제도를 그냥 보존해달라.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는 거야. 불계 토풍. 우리의 전통적인 법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뜻이잖아. 불계니까 바꾸지 말라는 뜻이잖아. 토착적인 우리의 풍습을 바꾸지 말라. 이걸 얘기하면 불계토풍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 이게 있어. 원나라 지배가 길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일제강점기 친일파로 막 넘어간 사람들이 많잖아. 지식인들, 식자들 되게 많이 넘어갔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당수의 많은 지식인들이 원나라 딸랑이 됐다고, 딸랑이 세력이 됐다고, 친원파가 됐다고. 그 얘들 뭘 할까? 우리나라 모든 땅을 원나라 관리가 와서 직접 관리하는 직종용으로 삼자고 얘기한다고. 서울은 홍길동이, 인천은 박길동이, 뭐 경기도는 누구 이런 식으로 모든 지방 행정구의 원나라 관리를 다 심자고 얘기하는 거야. 훗날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학 성리학자 이재현이 직속령을 요구하자 직속령을 거부합니다. 그 명분이 이겁니다. 세조구제와 불계토풍. 당신의 원나라와 우리 왕이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약속을 어긴다면 그 누가 왕들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느냐. 그 명분을 내세워서 세조구제 불계토풍을 거부한 인사가 이재현이라는 성리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다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는 것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다 잡아야 돼.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했어요. 아셨죠? 네. 책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필요한 부분만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봐봐. 자, 이제 한번 요약했으니까 책에 어떤 걸 밑줄 그으라는지 보겠습니다. 288 고려의 대외관계. 제일 위에 5대 19가 하나 밑줄 보면 되겠지? 5, 16국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여진족의 강세 부분에 아넨부 족장, 아골타임 줄고봐. 네. 여진족의 아골타라는 사람이 금나라를 건국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밑에 정강지변 줄고, 정강지변 이 앞에 설명드려서 다 할 거야, 그지? 정강지변. 송나라가 거란의 공격을 받아서 일정 부분 땅을 빼앗기고 조공을 금과 은을 갖다 1년에 1만 토씩 갖다 바쳤어요. 엄청 부담이 되지. 그래서 여진족을 끌어들여서 힘을 합쳐서 거란을 물리쳤어. 이해 갔어?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진 애들이 나라를 키워서 송나라를 먹어버렸어. 이 먹어버린 사건을 또 정강년의 지변이라고 불러. 정강년의 사건 터졌다는 거야. 그 송나라가 북송과 남송을 쪼개진 사건 이걸 정강지변이라고 불러. 꼭 기억하셔야 돼. 정강지변은 뭐다? 여진족이 누구를? 송의 북쪽 지역을, 즉 북송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런 사건을 우리 정강지변이라고 불러. 이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들이야.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정강지변 누가 물어본다면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선택지에 나올 수도 있어. 정강지변이 뭐지? 시대상을 보란 얘기야. 정강지배는 뭐라? 여진족 애들이 송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정강지변이라는 거. 그래서 송이 남송과 북송으로 쪼개지게 되더라. 그럼 왜 중요할까요?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있어, 500년 동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송과의 관계를, 무역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송과 교역을 할 때, 송이 하나일 때 교역은 주로 개성에서 산둥바다로 다이렉트로 가면 돼. 근데 이게 북송이 되고 남송이 됐잖아. 북송은 여진족이 식민지가 돼버린 거야. 그럼 여진족하고 직접 우리 교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산둥바다 갈 필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남송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한국까지 내려가야 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개경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아산만, 군산, 흑산도를 통해서 한국까지 가서 남쪽에 무역을 하게 된단 말이야. 남성과 북성에 대한 얘기를 이해해 가야 된다.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난이도예요. 중고등학교하고 달라요. 이거. 중고등학교 한 글자, 두 글자, 몇 글자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가의 관계 1차. 성종 2차, 현종 3차, 현종 밑줄. 성종, 현종, 현종 밑줄 가야 돼. 근데 중간에 성종 다음에 태해, 정관, 경성, 목현이잖아. 목종이 없잖아. 그지? 목종 때는 글 안에 공격이 없어. 저거 내배다 저거. 태해, 정관, 경성, 목현에서 목종 때는 글 안에 공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목종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천추태후잖아요. 천추태후는 애교관계에서 되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목종이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이제 꼬맹이잖아. 열 몇 살 꼬맹이잖아. 정치력이 없잖아. 그런데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여진족 애들이, 여진족 애들이 거란을 격파하고 무슨 무슨 땅을 차지하자는 축하 사절단을 보내.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여진 애들 되게, 오, 저희들은 우리, 아군이 우리 편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종 지배 시기에는 천추태후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애부의 침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목종이 제거되고 천추태후가 제거된 다음에 성종이 제거할, 성종이 즉위할 때는 거란이든 여진 전부 다 오랑캐로 보는 거야. 저 순 오랑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랑캐에 대한 애교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나지. 그래서 여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교 관계. 그래서 이게 참 애교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한번 배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두루두루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 꼿꼿이 않나? 중국이란 나라, 북한이란 나라, 일본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 지금 우리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 300년, 1000년 전 똑같아. 애교 관계가. 왜? 한반도, 그 반도 국가라는 게 되게 지정학적으로 되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 우리가. 근데 주변 나라들이 우리 지정학적 이치를 우리를 욕심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삼면이 바다잖아.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사방팔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원이 엄청난 거거든요.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한반도가 너무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피곤하지.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을 꼭까지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져야 군사력도 좋아지면서 우리 권력을, 우리 국가라는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자, 1차, 2차, 3차는 이 정도로 갑니다. 3차에 강감찬 체크하면 되겠죠. 강감찬 기주대첩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선정과 서희의 단판 얘기,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 이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겨봐요. 전란의 영향. 초조대장경 갑니다. 초조대장경. 현종 밑줄고, 그 다음에 선종 밑줄고입니다. 거란 2차 직후 현종 때 만들기 시작해 선종 때 완성되었다. 아쉽게 대구 부인사의 보관 중에 몽골 2차 침입 때 소실됐다. 부인사 밑줄, 몽골 2차 밑줄 그었습니다. 7대 실록 갑니다. 현종입니다. 현종. 태해, 정강, 경성, 목행이지. 총 8명왕 중에 전기 마지막 현종이 앞에 7명의 왕들의 기록을 남겼다. 이거 7대 실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실되고 없습니다. 국방력 강화, 강감찬의 나성, 축조, 감목양화법, 천리장서.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별표를 한 세 개 할까요? 선후관계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천리장서 밑에 이치 봐보시죠. 예. 천리장서, 이치. 좌측에 압록강에서 오른쪽에 도련포까지. 그 압록강의 앞, 도련포 도. 동그라미 쳐봐. 압도적으로 쌓았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쌓았습니다. 송가의 관계. 이건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게 아니니까 이번 패스. 그 다음에 여진족 가보겠습니다. 293페이지. 그 여진족 시대별 명칭 한번 봐보세요. 춘추 전국시대. 숙신, 음루, 물길 봐봐. 숙신, 음루, 물길. 수나라 당나라 때는 말갈. 송나라 멸망 때는, 명나라 때는 여진.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는 후금에서 청으로 바뀌죠. 그래서 만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별무반 하나 밑줄 그었습니다. 별무반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진적으로 제일 간단하죠. 별무반. 그다음에 동북구성에 하나 밑줄 그으시면 돼요. 동북구성. 예종 때 윤간을 밑줄 그었습니다. 별무반을 끌고 가서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근데 지키지 못해서 1년 만에 우리가 다시 되돌려줬다. 밑에 별무반 사료의 별표 갑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금과의 관계, 금과의 건국, 사대 관계. 이것도 특별하게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료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295쪽에 몽골로 바로 가봅니다. 몽골의 1차 침입. 제천 방면에 김치라는 사람이 읽어봐. 칠판 판서 수업 때는 안 됐습니다. 김치려. 그런 자고 처음 부딪힌 게 침입할 때 몽골과 처음 부딪힌 게 김치려 장군이 충청북도 제천의 첫 전쟁 경험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가 강동의 역입니다. 선후관계 무록을 항상 나오는 게 강동의 역. 그 역이란 단어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중국 말을 그대로 써먹은 거, 차용해 쓴 거예요. 의역하게 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쟁 또는 전투란 뜻입니다. 강동 지방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몽골과 부딪혔다.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봐봐. 이쪽 몽골이 세력을 키워서 거란 쪽을 쭉 밀고 들어온다. 거란 쪽이 쭉 오게 된다고 이게. 이때 우리도 거란 쪽에 남아지 못하고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로 양쪽에서 협공하게 됐다고. 그 지역이 강동 지역이었던 거야. 그래서 강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전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강동의 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무시무시하다고 말로만 들었던 몽골들 처음으로 얼굴을 본 거야. 뭐 제대로 뭐 여기에 뿔 달리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이상한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사람을 본 거야. 쟤네들 왜 별 차이 없는데? 근데 무시무시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처음 본 거야. 강동의 역에서 서로 연합작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진족을 물리칠 때 첫 대면한 게 강동의 역, 강동의 전투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첫 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갑니다. 몽골의 강동의 역, 됐고, 그 다음에 1차 봅니다. 하단부에 가보세요. 1차. 1차 가기 전에 몽골 사신 피신 사건이 저고에 밑줄 그었습니다. 저고요.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저고의 일행이 기구하던 길에 국경지대 피살되었다. 이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몽골에 사신 저고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가는데 온갖 행패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물건들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처럼 야 거기 그 새로 나온 휴대폰 가져와봐. 하나 가져와봐. 이런 식의 별 필요도 없는 물건 다 강하게 막 유혹해서 다 가져갑니다. 온갖 행패, 온갖 그 모진 얘기 다 하고 갑니다. 우리 정말 창피하게 그것 반항도 못하고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야 안전하게 좀 압록강까지 데려다 줘.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달라고 온갖 폐악질에서 빼앗은 물건 됐죠. 금붙이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전부 다 버려. 저고에가 우리 전에 어떻게 저런 싸가지지 온갖 폐악지에서 빼앗아서 금은 보아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빼앗아가지고 다 버리는 거야. 요즘 말로 싸가지 문제 다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록에 우리나라는 죽였다는 얘기가 없는데 원나라 역사책 원사라는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인에 의해서 살해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 우리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고요 피사사건이 몽골가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선후관계 물어볼 때 1차 가봅니다. 1차 가보겠습니다. 기주성의 박서 밑줄, 기주성 밑줄 그으시고 박서 밑줄 그었습니다. 박서. 그 다음에 다루가침 밑줄 그었습니다. 이거 설명드렸죠? 다루가침 뭔지. 자, 1차 침입 때 중요한 거 있어요. 그 1차 끝부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297페이지 사료 보라고 써놓으세요. 297페이지 사료를 참고하라고 적어놓으세요. 297쪽에 사료로 갑니다. 1차 침입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사료입니다. 충주 다인철소. 1차 침입 왔는데 충주까지 들어간 거예요. 몽골 애들이. 다인철소 주민들의 항쟁. 몽골 1차 침입 시기입니다. 이거 별표 한 세 개 하시고요. 빈출 저거 빈출. 빈출. 자주 출제된다는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고종 18년 처음 충주 부사 우종주의 색깔 좀 칠해줘라. 색깔표 있는 사람. 우종주라는 사람 무조건 알아야 돼. 우종주라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몽골 1차 때 나타난 인물이야. 우종주라는 인물 한마디로 해서 겁쟁이고 싸가지 없는 인물이야. 우종주가 매양 장부와 문서로 인하여 판관 유홍익과 틈이 있었는데 몽골 병사들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을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상 차이가 있어서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거느리고 양반 별점이 줄고 유홍익은 노군 잡료 별초를 별초란 말은 군사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노비들을 끌인 별초를 지휘하기라 했다. 그러면 서로 시기하였다. 그런데 막상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 등과 함께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잘라 슬러시. 오직 노군, 노비로 만들어진 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하여 몽골이들을 물리쳤다. 몽골군이 돌아가자 우종주 등은 고을로 돌아와 관청과 개인의 은그릇을 검사했다. 노비군은 몽골군이 약탈해갔다고 해병하였다. 호장, 광립 등은 비밀리에 노비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음모하였다. 노비군 이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몽골군이 오면 달 하나 지키지도 않더니 어찌하여 몽골 사람이 약탈한 것을 도리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하는가. 어찌 먼저 손을 쓰지 않을 소냐. 저항했던 뜻이죠. 그러니까 우종주라는 사람, 유홍이라는 사람 되게 비겁한 거잖아. 그죠? 권력을 잡을 때는 군사장 역할을 했지만 정작 몽골이 들어오니까 아이고야 무서워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공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바가지 씌우는 거지. 누명 씌우는 거지. 그러니 이때 노비들이 열받아서 항쟁하고 싸웠다는 거야. 결국은 노비들이 다 전쟁에 다시 내전에서 상당수 희생이 돼요. 이 사료를 던져주면은 어떤 건지 보란 얘기야. 1차 이후 거란 얘기야. 아셨죠? 1차 이후에 이 사료가 나온단 말이야. 잘 받아. 이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의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보면 어떻게 1차 내용을 물어보는 거. 요 사료 위의 사건 물어보면 2차 침입을 봐야 된단 말이야. 아셨어? 사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료가 지금 1차이기 때문에 사이에 위에 뒤에 뭐가 있는지 보란 얘기지. 2차 가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2차. 최후가 몽골의 무리한 조공욕에 반발해 강화들을 천도. 웃기는 건 각 도에 사신을 보내 주민들을 산성과 해부로 입포시켰다. 그러니까 내가 강화도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우리 백성들 내가 너희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든가 섬으로 가란 얘기야. 해도 입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국가의 이정자의 대책치고는 너무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 자기 알아서 처신하라는 거야. 국가에서 너희들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에 몽골은 고려정과 개경한도 국왕의 친조를 유감하며 재침입. 처인성의 살리타이를 죽인 백현의 출신의 무승 김윤우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김윤우의 활약이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초조대장경 소실됐다며 찍었습니다. 김윤우 초조대장경. 3차 침입 갑니다. 항룡사 구축목탑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그 다음에 신편재장 교장 총독도 같이 3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 일명 속장경이라 하죠. 봐봐봐. 항룡사 속장경. 다 세 글자지? 3차야. 틀리면 안 돼. 함정파비 안 돼. 4차 왔다가 애들이 죽었지 카니 다시 해군. 5차. 5차는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5차 김윤호만 체크하면 되겠다. 제일 밑에 두째 줄 김윤호 밑줄 그었습니다. 김윤호 또 다시 하려겠다. 6차 우리의 가장 큰 피해를 줬다. 끝에 봐봐. 6차쯤 짚어보자. 채씨 정권이 종식되었고 위에 김준 잡아. 김준 노비 출신의 김준이 권력을 잡죠. 이때 쌍성총과부 설립다 밑줄었습니다. 김준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함경도 지역에 쌍성총관부가 설치됐다. 즉 원나라의 직속이 됐다는 것이. 태자가 입조하여 강화가 설립되었다. 태자는 훗날 뭐가 되자? 원종이 되는 거지. 원종이 입조. 즉 상대 국가에 나와서 상대 국가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때 원종과 마주했던 인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지. 예, 아리크 부키와 쿠빌라의 대립 중에 쿠빌라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쿠빌라의 막사에 찾아갔다 용케이 사람이 짱이 돼서 칸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의 약속 두 가지 뭐라고 전화했거나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전쟁터에서 만난 우정, 결혼 문제.
국제 결혼 하나. 우리 왕자 당신네 공주와 결혼시킵시다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뭐였지? 우리의 제도와 풍습을 바꾸지 말고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조, 구제 또는 불계, 토풍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전쟁 중에 만나서 약속한 거, 쿠빌라이칸 거 만나서 약속한 거 여기 있잖아. 요거 적으면 되지. 어디 갔냐? 요거 세조 구제요, 불계 토풍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결혼. 원나라 공주와 우리 왕자가 결혼하는 방식이죠. 됐죠?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갈까요? 네, 삼별장.